자, 첫 번째 이슈는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게임 시장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예전에 게임 시장에 엔터사들이 좀 진입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또 예.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요거 좀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게임 시장에 그 발을 들이고 있다라는 업계 동향을 좀 첫 번째 이슈로 준비해 봤는데요. 엔터사의 게임 사업 진출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초중반까지 활발하게 추진이 되다가 2020년에 좀 접어들면서 소식이 좀 뜸해졌습니다. 네. 사실상 사업 확장에 실패하면서 이제 발을 뺐던 건데요. 한동안 주춤했던 엔터사의 게임 사업 진출이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재진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걸 첫 번째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엔터 기업의 게임 산업 진출은 구조상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데요. 세계관이나 캐릭터 등과 같이 매력적인 지식재산권, 흔히 IP로 불리죠. 이 IP는 게임의 몰입을 돕는 핵심 콘텐츠로 꼽힙니다. 이미 팬덤을 형성한 IP를 게임에 접목한다면 초반 흥행은 물론 장기 사용자 확보에도 유리한 구조인데요. 글로벌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POP 아이돌의 IP는 게임 산업에서도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의 그런 IP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아이돌이 그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이 예. 점차 이렇게 최근 들어 다시 많아지는 추세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초중반 아이돌 IP를 활용한 게임이 대거 등장했으나 당시에 출시된 게임들은 반짝 흥행 후에 시장에서 이렇게 사라졌는데요. 기대와 달리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엔터사와 게임 기업의 협업 소식도 이렇게 뜸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좀 전개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상에 이 엔터사가 진출한 게임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예,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했던 엔터사의 게임 진출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건데요. 이 원인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점이 있는 IP 활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IP만큼이나 게임성 역시 게임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인데 네. 엔터사들은 IP 활용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성을 챙기지 못하면서 장기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돌에 대한 팬심으로 게임을 시작한 이들이 많아서 초반 흥행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게임이 재미가 없어 장기 사용자 확보에는 실패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당시 업계에선 그래서 엔터사가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낮은 이해도를 보이면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가능성만 보고 게임 산업에 진출했던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5년 정도 게임 산업을 영위하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사업을 철수하면서 시장이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고 물러났는데 왜 또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네. 두드러진 이유는 하이브의 성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이브는 계열사 하이브 IM을 통해서 2022년부터 게임 사업을 본격화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이브 IM은 글로벌 아티스트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의 IP를 활용한 게임을 내놨고 IP 활용성뿐 아니라 게임성까지 갖춘 서비스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하이브의 성공을 지켜본 다른 엔터사들이 사업 가능성을 재평가하면서 게임 시장에 다시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이브의 성공 외에도 IP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서 그 폭이 대폭 넓어졌다는 점도 제출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K-POP은 비교적 아시아권에서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범위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달라졌다 이 얘기군요. 예, 예. IP의 그러니까 아이돌 IP를 활용한 게임이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만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기대 요소이고요. 그리고 대형 엔터사별로 자체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IT 기술 역량을 좀 쌓았고요.
이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멈췄던 엔터사의 게임 진출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각사별로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먼저 엔터 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빅4로 불리는 기업들이 꼽히죠. 예. 하이브와 JYP, SM, YG가 이렇게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힙니다. 하이브가 게임 산업의 성과를 나타낸 뒤로 이들 기업 모두 게임 시장에 다시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 번 실패의 맛을 봐서 그런지 각 기업별로 게임 산업에 발을 담근 정도가 좀 다른데요. 하이브가 가장 적극적이고요. YG는 계열사 YG 플러스를 통해서 IP 확장의 일환으로 게임 시장을 다시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SM은 지난 3월 카카오 그룹에 인수되면서 IT 역량과 아이돌 IP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적 시너지를 발굴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은 바 있지만 아직 게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JYP는 2010년대 초중반 게임 산업에 좀 추진을 타진하다가 발을 뺀 뒤로 현재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그러니까 SM과 JYP가 게임 산업에 비교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업 역시 사업 목적 전관에 게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출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SM과 JYP는 지금 가능성을 보고 진출 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자 하이브하고 YG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두 기업, 그러니까 하이브와 YG는 그 성과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성과는 좀 두드러졌고 YG는 비교적 재진출한 기간이 좀 짧아서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긴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이브는 다른 엔터사가 게임 시장에서 발을 뺐던 2019년에 되레 폭을 넓히는데요. 당시에 리듬 게임 개발사 슈퍼블을 인수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지점이 과거 엔터사가 게임 진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았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게임사와 협업 위주의 진출을 타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술 내재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1년에는 슈퍼블을 흡수합병하면서 게임 개발 역량을 완전히 내재화했고요. 네. 이를 기반으로 게임 전문 계열사 하이브 IM을 2022년 4월에 출범합니다. 하이브 IM은 하이브 소속 레이블들의 아티스트 IP를 다각도로 활용해서 게임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2022년 6월에 BTS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퍼즐 게임 인더섬 위드 BTS라는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이 그 게임의 누적 가입자 수는 800만 명이고 가입자의 96%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이렇게 글로벌 인기를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퍼블리싱 영역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엔 8월 30일에는 아쿠아 트리에라는 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담행하면서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이런 성과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YG는 YG 플러스를 통해서 게임 산업에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하이브와 달리 직접 개발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예. 지난 5월에 게임 개발사 테이크원 컴퍼니와 협업해서 블랙핑크 IP를 활용한 첫 공식 모바일 게임 블랙핑크 더 게임을 좀 내놨고요. 8월에는 로블록스의 블랙핑크 팬덤 플랫폼을 예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 게임이 있었군요. 예, 블랙핑크 더 게임.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모바일 게임이고 이제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는 팬덤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식으로 이렇게 IP 확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엔터 빅4의 지금 게임 산업 재진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성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